오늘 소개할 신기술은 네덜란드의 회사 라이트이어의 전기자동차 라이트이어입니다. Fantastisch. We hebben de zonsopkomst gezien, geslapen onder de sterren en we hebben een testrit gehad. Ik kon niet blijer zijn dan nu dat hij eraan gaat komen, de Lightyear. 라이트이어는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 차량은 태양 전지판과 고성능 배터리 시스템을 결합하여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고 오랜 주행 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라이트이어1이 자체적으로 태양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량의 차체 위에 내장된 태양 전지판은 주행 중이거나 주차 중에도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여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를 연장시키고 전기차의 근본적인 제약인 충전 인프라 의존성이 줄겠네요. 태양 전지판 외에도 외부 전력 공급을 통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기 충전 인프라를 활용하여 긴 주행 거리를 위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원에 연결하여 추가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디자인과 경량 소재를 사용하여 에어로 다이나믹한 외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주행 거리를 극대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고성능 배터리 시스템을 통해 긴 주행 거리를 제공하며 실내는 최신 기술을 활용한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중단한다고 회사는 발표하고 훨씬 더 저렴한 라이트이어2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이어1 생산이 중단된 이유. 이 혁신적인 세단은 6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 만들어졌으며 자동차 제조사들이 테슬라 모델과 직접 경쟁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일상적인 전기 자동차를 출시하기 시작한 시기에 매우 비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약 26만 달러부터 시작되어 초기 전기 자동차 출시 때의 유물처럼 보였습니다. 라이트이어는 대신 2025년에 계획된 훨씬 저렴한 전기차의 자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이어 2. 회사는 우리의 비전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는 라이트이어 2에 대한 자원과 주력을 완전히 재지정하기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라이트이어 1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라이트이어 2 모델은 $43,000부터 시작되며 태양에너지 충전 기술도 제공하고 약속된 500마일의 주행 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라이트이어는 최근 몇 주간 라이트이어 2의 수십만 대 생산을 계획하고 미국에서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의 CEO는 이번 달에 다음 모델에 대해 2만 대의 기업 선주문과 4만 대의 개인 고객 예약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트이어 1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라이트이어 시리즈는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다만 불투명한 회사의 현재 상황이 관건이겠네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아이의 미래였습니다.